작가님, 네. 저 케이블을 하도 오래 썼더니 여기가 막 너덜너덜하고 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조금 오래 쓰다 보면은 이걸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뼈가 보일 때가 있어요. 안 돼요. 나의 관절은 소중해.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요런 볼펜만 있으면 됩니다. 볼펜이요? 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궁금하시죠? 네. 볼펜을 돌려서 여시면 요 안에 요 스프링 철이 있습니다. 요거를 보이시죠? 네. 요 스프링 철을 조금씩 벌리셔서 네. 네. 요 선에다가 다 감아주시면 되시는 거예요. 이렇게 감아주시면 네. 약간 케이블에 깁스를 하는 것 같네요. 그렇죠. 한번 그쪽에 한번 따라서 해봐 주세요. 보호해주는 거잖아요. 네. 돌돌돌. 전 잘 되는데요? 잘 되시나요? 네, 너무 잘 제가 돼요. 지금 너무 감았나봐. 그럼 제가 빨리 네. 감기 해보겠습니다. 역시 눈썰미가 있으셔. 이런 거 센스죠. 척척척. 네. 전 벌써 다 했는데요?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네. 이거를 이렇게 앞쪽으로 좀 이렇게 놓아주시면 네. 목구멍을 튼튼하게 놓으세요. 그렇습니다. 너무 멀면은 그 사이에 또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깝게 이렇게 좀 조여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요선이 뼈가 보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. 이거 100년, 만년, 천년, 만년 쓰겠어요. 그렇진 않아요. 알아도 그만. 몰라도 그만. 소. 소. 피. 끝.